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새로운 컨텐츠 거짓말 게임을 담미호님이 준비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기대되나요? 네! 네. 자, 그러면은 담미호님이 이 거짓말 게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게임은 아주 인싸들만 즐기는 게임입니다, 원래. 오. 자, 규칙을 알려드릴 건데 굉장히 쉬워요. 저 뒤쪽에 문 보이세요? 네. 저 문 뒤에서 제가 있을 건데요. 저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민의 역할과 마피아의 역할을 뽑기를 통해서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피아를 제외한 나머지 시민들은 여기 벽 쪽에 있는 장소들 중에 딱 한 가지를 받아요. 다 똑같은 장소를 받을 거고요. 마피아는 그 장소에 대해서 아무것도 전달받지 못합니다. 다음 모두가 여기에서 전달을 받은 거를 모이게 되면은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그 장소에 대한 상황이나 행동 등 단어 같은 거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꼭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화를 통해서 마피아가 누군지 맞추면 되는 거죠? 그쵸. 근데 두 바퀴를 다 돌면 이제 여러분들이 마피아를 지목해야 되는데 이때 마피아가 아닌 시민을 마피아로 지목하게 되면 마피아가 승리합니다. 어, 네네. 그리고 마피아를 지목하는데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마피아가 해당 장소에 대해 맞추게 된다면 마피아 승리예요. 아.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건데 중간에 마피아를 눈치챌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네. 한 명이 여기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피아를 중간에 지목할 수가 있어요. 이때는 투표로 안 하고 그 사람의 독자적인 진행으로 마피아를 지목하게 됩니다. 아, 아셨죠? 중간에? 만약에 그 사람이 못 맞추면 어떻게 돼요? 못 맞추면 이제 마피아 승리. 아, 완전 책임을 지는 거네? 네, 책임을 지고 자신의 말에 책임감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네, 좋아요. 자, 그러면은 오케이. 거짓말 게임 시작하려면 마피아가 누군지 정해야겠죠? 자, 그러면 댕댕이, 요루루, 김니아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들어갈게. 자, 네. 가서 진실의 방향으로 가셔서 자기의 역할을 확인하세요. 이겨면 아,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뽑겠습니다. 네. 오. 그러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부터 말할 사람들을 정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시겠어요? 뽑은 순서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댕댕이부터네요. 네, 저는 이곳을 TV에서 보았습니다. 반지. 저는 이곳이 뭐 실제로 보면 어떨까 궁금하긴 해요. 궁금하다. 네. 다음. 저는 이곳을 상상 속으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상상 속으로. 뭐 저 말하겠습니다. 저는 이곳을 다녀와 본 적이 있습니다. 댕댕이님 다시 시작해주세요.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이곳이 살짝 무섭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오, 이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을 생각할 때마다 웃음이 나는 편입니다. 아, 이곳을 생각하면 웃음이 난다. 네. 오, 그러시군요. 이곳은 어떻게 보면 참 슬픈 곳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두 바퀴가 끝났습니다. 이제 투표를 하셔야 되는데 저기 뒤쪽에 있는 곳에 가서 각자 의심되는 분들에게
머리를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아해요. 저 아니에요. 빅년님 투표해주세요. 이거 감옥이잖아요. 그럼 마피아가 아니라는 아니에요. 마피아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예. 그럼 누구야 마피아? 나 아니라니까. 에? 자 그렇다면 마피아 분은 지금 즉시 테이블 위로 올라와 주시기 나 바랍니다. 나 아니라니까. 마피아가 이겼네. 확실히 아니세요? 확실히 아니세요? 아니요 물론 저죠. 마피아의 승리예요. 아주 긴장감 없이 맞추시네. 아니 왜 여기서 갑자기 말을 하세요? 여기 올라가서 얘기하시라고요. 아 그렇군요. 구독. 2라운드 시작합니다. 한 명씩 들어와주세요. 대충 이제 어떤 건지 알겠네. 네. 네. 자 그럼 아까 투표 거꾸로 가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왜냐하면 아까 맨 마지막에 뽑았기 때문에. 댕댕이 가면 꼴등이겠죠? 그러면? 들어가세요. 네 먼저 갈게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마피아네. 벌써부터 냄새가 난다. 수상해. 다음 좀비대. 걸음걸이부터 마피아네. A few minutes later. 자, 모든 뽑기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턴 도는 거예요. 누구부터 시작하시겠어요? 뽑은 순서대로 갑니다.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장소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죠. 저는 여기를 그렇게 좀 표현하고 싶네요. 죽음이 넘치는 곳입니다. 죽음이요? 오 마이 갓. 저는 이곳이 저는 딱히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 네. 왜요? 왜요? 울렁거리거든요. 아 울렁거린다고요? 뭐가 울렁거리는데요? 궁금하시면 내일까지 마시고요. 유튜브 보세요. 저는 이곳을 유튜브로 봤습니다. 에? 유튜브 어디서 봤는데요? 무슨 채널이었죠? 그것까진 기억하지 못합니다. 무슨 채널이었죠? 모르죠. 그것까진 기억 못합니다. 오케이. 저는 이곳을 생각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곳을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요? 나봐 이거 범인 찾았어. 그러면 저는 이곳을 볼 때마다 심장이 막 뛰고 그럽니다. 뛴다고? 저도 막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 그러시구나. 아 저는 이곳을 볼 때마다 아 왜 저러지? 약간 이런 생각이 왜 저러지? 그거 확실합니까? 너 확실합니다. 아 수상합니다. 저는 사실 옛날에 이곳을 가봤습니다. 네? 네? 가봤다고요? 어디서 가보셨는데요? 어디서 가보셨는데요? 어릴 때 부모님과 같이 갔습니다. 아, 부모님과? 아, 부모님이 오케이! 투표 시작하시죠! 자, 그러면 의심되는 사람에게 투표를 달아주세요. 이 녀석 이 녀석 찾았다. 자, 댕댕이님은 위에서 잠깐 대기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댕댕이님은 마피아가 맞나요? 저는 마피아가 맞습니다. 역시 넌 아무것도 몰랐어. 역시 뭔 유튜브에서 봐.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소를 맞춘다면 마피아의 승리예요. 여기 뭐 이 세계? 아 이 세계! 이 세계! 이 세계! 자네는 이 세계랑 부모님이랑 가자. 이 세계를 부모님이랑 다녀왔다. 좋아요. 자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한 명씩 들어와 주세요. 못 웃긴 거 같은데? 자, 뽑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네. 나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먹겠습니다. 네, 나가주세요. 다음 들어와주세요. 자, 네. 모든 복귀가 끝났습니다. 네. 자, 어디서부터 돌아가실 건지 결정해주세요. 복귀 순으로 하죠. 아, 예, 저부터 할게요. 저부터 해서 이렇게 요루루 쪽으로 가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는 이곳을 애니메이션에서 많이 봤어요. 어떤 애니메이션이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어떤 애니메이션인지 그건 네. 비밀. 아. 다음 넘어가 주세요. 저는 이곳에 사람이 많은 걸 봤습니다. 사람이 많다. 어떤 사람이 많았죠? 그거는 자세한 힌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은 꽤나 가본다면은 냄새가 나지 않을까. 냄새요? 냄새요? 냄새? 어떤 냄새가 나는 거죠? 어떤 냄새가 나죠? 뭐 그건 알아서 생각하셔야죠. 아, 냄새가 날 수 있죠. 어떤 장소든 냄새가 있죠. 여기는 주먹을 쓰고 싶은 곳입니다. 아, 주먹. 오. 왜 주먹을 쓰지? 화가 나거든요, 여기 있으면. 저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곳에 가면 꼭 그렇게 머리가 아프더라고. 어? 머리가 아프다고요? 아파. 네, 머리가 너무 지끈지끈한 거 있지. 혹시 어떤 것 때문인지 살짝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아, 그거는 이따가 투표 후에 보죠. 저는 이곳에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곳에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네? 나와! 나와! 얘야! 너 일어나! 너 일어나! 너 일어나! 너야! 자! 투표 안 합니다. 투표 안 해요. 이분입니다. 100%! 그쵸? 자, 요루루님. 마피아가 네. 맞나요? 맞습니다. 나 하지만 장소를 맞춘다면 기회는 있습니다. 맞춰봐, 맞춰봐, 맞춰봐. 무슨 헬스장? 군대? 한 번 더 냄새 때문에 헷갈리는구나. 한 번 더 기회를 주도록 하지. 한 번 더. 도서관. 못 맞추지롱. 정답을 알려주세요. 정답은 학교. 아. 근데 요루루가 학교를 안 갔다고 얘기한 거죠 거의. 아니 냄새가 난다길래. 원래 학교에 가면은 우유 냄새도 나고 그런 거예요. 이겸은.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담미호님이 준비한 거짓말 게임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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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